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동굴 탐험하고 노가다 열심히 했죠. 자, 보시면은 할아버지랑 이제 말을 다 했고요. 할아버지랑 말을 다 하게 되면은 이걸 줘요. 여기 이쪽 오시면은 이걸 줍니다. 이걸 막 만들고 있죠?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얘한테 이제 말을 걸게 되면은 애니멀이라든지 저의 집 같은 것을, 그죠? 애니멀 테이밍, 이거 있어야 돼요. 애니멀 테이밍. 이 애니멀 테이밍이 이제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저번 시간에 제가 소 두 마리 그 풀로 불렀잖아요. 하트를 두 개 한 번 더 불러주면은 얘네들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 그 뭐지, 헛간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외양간 만들면은 오게 될 거고, 여기서 이거 아이디어 이거 해주면은 이제 헛간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빌드를 보면은 얘가 이제 집도 지어준다고 해요. 패스트 보면은, 아이고, 오! X 피니시드 끝났네요. 엑스 끝났나? 그 다음에 보세요. You are placed in the world. 얘한테 말을 걸면은 whenever, 언제나 네가 어쨌든 간에 너가 준비가 됐을 때, 움직일 준비가 됐을 때 지어줄 수 있다. 너의 집을, 뭐 그런 거 말 뜻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 끝났나?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제가 이거 집을 지어야 될 거예요. 저 집 짓고 그다음 이틀 뒤에 애니멀 짓고, 아, 야, 꽉 차서 안 주니? 아, 그건 아닐 텐데. 잠깐만, 왜 안 주니? 다음에 이거 버리고 다시 가볼까요? 지금 안 주나? 아, 맞다. 이제 이거 만들 수 있죠? 플린트 우드 피버. 제가 플린트 더 구해 왔습니다. 한 번 더 가가지고 플린트 우드 없는데? 우드 없어요. 우드 15개인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캐고, 이제 두 번째. 이거 그거구나. 견목이구나. 하드우드구나. 얘네가 하드우드구나. 15개만 있으면 되는데, 쟤네가 하드우드를 주면 안 되는데 또 그것도 또 골치 아픈데. 아,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하드우드를 줄 줄 몰랐네. 그냥 나무죠? 그냥 나무 됐고, 나무 플린트 가면은 이제 망치를 의뢰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 크래프트 하고, 아까 양동이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얘 다 집어넣고, 이제 여러분
무얼 하느냐? 그거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그 그거 있잖아요. 광산에서 걔 솔방울 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갔고 어쨌든 광산으로 이 안에 멧돼지 있죠. 멧돼지 두 마리 이렇게 멧돼지를 풀로 두 번 불러주게 되면은 하트 표시가 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인바이트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풀로 불러주면은 그쵸? 인바이트 풀로 근데 제가 아직 그게 없잖아요. 아직 그거 헛간 외양간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을 못 데려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해봐야 되고 이제 첫 번째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방울과 석류. 두 번째 이제 토템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세 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석류나 솔방울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솔방울을 놨더니 이렇게 됐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플린트가 나오죠. 플린트 어차피 캐야 돼요. 앞으로 이제 장비 같은 거 만들 때 계속 플린트가 막 30개 막 25개 그렇게 들어가니까 우선은 이 정도만 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쭉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거 힌트들 저 힌트 보시면 물고기 아무 물고기나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힌트가 또 어디 있었나? 비켜. 와, 많다. 힌트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여기 나무와 관련된 것들, 나무에서 드랍하는 것들, 또 솔방울도 나무에서 드랍하는 거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각종 이제 작물들, 루트,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작물들, 그것들 하나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쉬운 것은 당근, 솔방울, 물고기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오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문이 열리는데 여기는 이 도끼 필요합니다. 이 도끼가 있어야만 여기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부엉 있어요. 부엉 어너스 뷰 페인트 물고기. 그럼 여기다가 우선 이제 4번을 놓고 물고기를 여기다 받치고 그 다음에 솔방울 받치고 그 다음에 당근 주면은 빰빠밤 더 토템 액셉트 더 어퍼링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Are you ready to start the challenge? 이제 챌린지를 또 해야 되죠. Yes 하게 되면은 이제 와우 Start You may borrow my power. 너는 파워를 플랫폼 주변으로 해가지고 함께 보내야 된다. 이거 체인지 해야 된다 이건데 Guide the light. 라이트를 이제 비틀어서 여기다 보내라 이거죠. And return.
뭐 여기밖에 없죠. 뭐 여기는 아닐 거고 위에도 없고 여기겠죠? 그러면은 윙 와우 없죠? 이 불빛 따라 가면 될 거고 뭐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 위에면은 완전 이제 끝인 거고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끝이고 아니 오른쪽에도 뭐가 있나? 없잖아요.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있네요. 어, 저쪽이랑 연결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 되고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은 되고 그 다음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나 보고 없죠? 없고 그럼 뭐 이제 왼쪽이네. 오른쪽은 없으니까요. 오른쪽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왼쪽이고 부엉이 왼쪽 쭉 날아가다 보면은 나 비켜봐. 잠깐만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에. 어? 어? 됐는데? 됐는데? 밑으로 해서 위로는 안 나가는 거야? 위로는 왜 위로는 안 나가냐? 이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잠깐 그럼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 어, 여기도 있는데?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여기여야 돼요. 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위로 안 가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고 이거 아니고 위로 연결하면 뭐가 있나? 왼쪽 아니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어? 어? 야 이쪽으로 가면 뭐가 와? 어? 여기 있네? 그럼 이쪽은 뭐가 와? 어? 여기 있네? 아! 뱅글뱅글 돌면 되는구나. 뱅글뱅글 돌아라 되면 돼요. 오케이. 이게 맞네요. 야, 쭉 뱅글뱅글 돌면 돼요. 두 바퀴 돌면은 끝. 여기서 이제 왼쪽 보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위로 안 올라가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없는데? 근데 야 여긴 왜 안 돼? 아 저쪽은 왜 안 돼? You have done well young one. 잘했어. 아 잘했어. 똑똑해. 부엉 슝 Use this map to guide you in the cave. 오, 동굴 지도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건데요. You are ready to use my powers. May help you find what you seek. 동굴 맵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Cave's map. 빠밤. Yeah. 와우 이게 뭐지?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포레스트에서 들어오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하는 거 보고 여기서 글래턴 하고 쭉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제 가는 게겠죠? 어샷 플라이트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요.
오. 말을 걸면은 뭐줄 수도 있고. 헤이 트랄라 나우 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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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센터 클라이언트 룸 이쪽으로 바로 이동은 안 되나? 뭔가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I knew you couldn't make his corpse. 나가볼까요? 우선 나가봐.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 가봐가지고. 아! 텔레포트가 되는구나. 역시 뭔가 생길 줄 알았다니까요. 뭔가 이런 루팅 포유 이런 게 생길 줄 알았어요. 우선 아직은 시간이 또 되고.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내일 다시 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날라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곳이 생겼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고, 여기서 클릭하고 포레스트로 들어가. 변신. 이렇게 가면 되고, 이제 내려갈 때도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왼쪽 폭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 포레스트 들어오기 직전에 거기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This is the shortcut. 밀리지로 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누르면은 바로 이쪽으로 나와요. 굉장히 좋죠? 광산 가는 것도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점점 올라갈수록 재밌어지네요. 올라갈수록 우선 이거 넣고 이 포인트 높아요. 38. 38 포인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3, 4, 12, 4, 8, 32, 150 포인트는 얻을 수 있고. 이 가방 확장하는 걸 모르겠네. My belt 확장하고 싶어. 플린트도 68개. 이제 다시 잠을 자볼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도 슬립. 마을 평판은 이제 쭈쭈쭈쭈쭈 계속 올라가죠. 오케이, 152. 965. 점점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와우 많아졌죠? 피니시드. 그 다음에 크롤 has finished building. 이것도 끝났고 이제 원데이 피니시. 그쵸? 원데이 피니시 남았고 얘랑 이제 오카랑 대화를 해야 되겠죠? 우선 사람들이 이제 다 자고 있어가지고 오카한테 먼저 가보죠. 오카한테 가서 퀘스트 진행하고 또 광산 가가지고 애니멀 애니루트 피버 라이딩도 할수 있게 해주는구나. 애니루트 당근 같은 게 필요한데 플랜트 피버 아직 그 당근이 없어. 당근이야. 하, 당근이 없냐. 이건 뭐야? 헐. 빌드. 그쵸? 스몰 헛.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플랜트
너서리. 플랜트 지금 이거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어야 돼요. 우드스톤 25, 10, 25. 나무가 없어요. 25, 10, 25. 저희 집을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좀 조져야 되는데 언제 이거 그냥 플랜트도 플랜트 넣을지 이제 됐다. 이제 정보가 생겼네요. 여러 번 해야만 그 정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 스프링클러가 절실하다. 다음에 이제 저쪽 한번 가볼까요? 빨리 자라. 빨리 자라봐. 저쪽 왼쪽 건물 이제 지었으니까 여기 있죠? 할아버지 Even at my age 여기서 이제 비우시드. 와우 이게 포인트. 이 포인트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캐럿이 8개 남았다고 하죠? 다 사 맥스 익스체인지. 캐럿 우선 사고 루트가 필요하니까 3개. 지금 당근 3개가 없을 거예요. 루츠 저게 뭐가 당근 있네. 피버 나무가 됐잖아. 그리고 하루 더 있어야 되고 오카 오카 아이디어 됐다. 다 있네. 나무가 이제 있어야 되는구나. 나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네요. 나무를 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오카부터 해놓고 할 게 많다. 오케이 줘. Here 이렇게 망치 얻었고요. Thank you. 잠깐만 양동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우드 20개 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한테 와서 리서치 애니멀 빨리 해가지고 라이딩 하고 X 다 됐고 맞다 당근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었는데 나무 키워야 됩니다. 나무를 하드우드 말고 기본 나무를 캐야 되는데 이런 나무 캐야 되는데 25개였죠 나무? 이게 아마 다시 캐보면은 하드우드일 것 같은데 옆에 포레스트 가가지고 캐야 되겠네요. 게이지 떨어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이건 하드우드. 하드우드를 캐야 될 건 아닌데 넣고 나무 25개에다가 볼 그 다음에 아마 이거였죠? 헛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집보단 헛간? 아니? 우선 저희 집을 먼저 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광산 가야 되는데 바빠 할 거 많아.
우선 저희 집부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설마 도망가진 않았겠지? 척 있네. 그럼 저쪽으로 또 가야 되겠죠. 열심히 뛰어. 맵이 은근 짧아요. 광산도 가야 되는데 광산 내일 아침에 가야 되나? 집 지어줘. 뭐지? 스몰 헛. 이게 아마 E를 누르면은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 만들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게 되면은 액셀. 오케이. 저거 이틀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고 상자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상자 위치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당근 9개만 심어보도록 하고. 이 당근도 다시 다 팔아야 됩니다. 팔면은 돈이에요. 기여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상자를 하나. 우드가 없네. 우드가 없네. 우드 노가다 좀 해야 되겠다 진짜. 와, 여기다 만들고 여기서 이제 얘를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눌러서 X 가지고 와서 다시 다 집어넣고 4번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이제 여기다 뭔가 또 하나 지을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 집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헛간도 이제 억하 2 days 남았고요. 이거 쟤한테 가가지고 빌리지 그거 한번 다시 얘기해봐야 되나? 저기 퀘스트 완료가 안 될까요? 아, 움직일 수가 있구나. 매니지 빌딩스. 아, 움직일 수도 있고 업그레이딩도 가능해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이 퀘스트 내용이 이게 지금 사라지지 않으니까. 애니멀 프렌즈 니드 어 컴퍼러블.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크로스 피니시드 빌딩스 더 플랜트 네스너리를 완료했다. 알았다고. 오카도 이틀 남았고요. 다 남았고 패시드 보면 플랜트 끝났고 다 끝났죠. 오케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도 다 지었고 이제 한번 찬숨 자볼까요? 와, 포인트 축 떨어지는 것 봐. 여기도 이제 한번 싹 밀어줘야 되는데. 풀떼기는 빨간색 아까우니까
이제 한 방에 가능한 도끼랑 해머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 한 방에. 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3번 먹고 한 번 더 먹고 도끼질. 도끼질 하고 이거 해야 되겠죠? 이 시간이 좀 어중간하니까 이제 부엉이까지 완료했고. 와우 시원시원하다. 이 망치가 있어야만 이제 다음 동굴에서 캘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나 시원시원하다. 아, 야, 벌써 게이지가 너무 빨리 떨어져요. 하, 이거 어쩌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부엉이 이제 광산 다음 쪽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